자, 그럼 이걸 보시면은 야, 그렇게 잡는 사람이 어딨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,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다음에 오케이. 저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쳤는데 거리는 한 120m가 나왔거든요. 안녕하세요, 송단풀입니다.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클럽 헤드 던지는 거를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시원하게 클럽 한번 던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팔꿈치의 모양이에요. 우선 제가 가볍게 스윙을 하면서 던지는 그런 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클럽을 다운스윙 때 가져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클럽을 잘 넘겨주는 거를 클럽을 이제 던진다 라고 표현을 하죠. 던지려면은 이 팔꿈치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.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의 자세가 됐을 때 이 클럽을 반대편으로 던져 주려면은 왼팔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고 오른팔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예요.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팔꿈치 이런 모양이다 하면은 이 반대편으로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. 자, 그럼 이걸 보시면은 야, 그렇게 잡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,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셋업을 할 때는 양 팔꿈치가 이 팔꿈치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죠. 이 팔꿈치 안쪽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 돼요.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립 잡을 때 수건 짜듯이 이렇게 짜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,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쪼다 보면은 이 팔꿈치 안쪽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취해지거든요.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쪼다 보면은 팔꿈치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제가 다운스윙 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런 자세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죠. 이렇게 잡으니까 이 팔꿈치가 딱 봐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던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. 그립을 잡으실 때 팔꿈치 안쪽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잡아주시고, 이렇게 잡는다라면은 내가 클럽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던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. 공을 던진다 라고 했을 때도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팔꿈치 방향이 잘 형성이 돼야 이렇게 던지는데,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 던진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손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내 팔꿈치 안쪽이 정면을 바라보는지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공을 쳐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쳤는데 거리는 한 120m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 클럽만 반대편으로 잘 넘겨주면은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. 클럽을 좀 닿는 부분도 쉬워지고요. 지금까지 송단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